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어노크샵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차량의 요 A타입 고속 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 충전이 가능한 걸로 한번 변경을 잭바이잭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VX 거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작업이 안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렉스턴 아레나가 저희 AVNT랑 똑같기 때문에 요 렉스턴 아레나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품은 이렇게 쌍용으로 되어 있고요. 89700-36600 이렇게 모듈을 사시면 돼요. 이건 43,000원 정도 하고요. 안에 있는 이제 또 변경을 해도 있는 변경 전환 잭바이잭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스테이모터스에서 요거를 1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걸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소나 뭐 부품점에 가셔서 이걸 구매하셔도 되고요. 스테인모터스에 문의하셔도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DIY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DIY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VX 같은 경우에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 영상처럼 EVX 같은 경우에는 요 타입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렉스턴 아레나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뜯어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이 안쪽에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돼요. 비슷해서 자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변경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거 방법은 이것도 탈거해야 되고요. 이 부분 다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에 뭐 열선 메모리 시트나 아니면 뭐 ISG 그런 걸 보시면 요 탈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탈거하시면 돼요. 요 핸들 같은 거 뽑고 이 전체를 다 뒤로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촬영을 빨리 해서 넘어가고 이거를 드러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이따가 다 탈거하고 다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 탈거를 해놨고요. 여기 볼트 3개 풀어주시고 뒤쪽 다 하시는 거는 제가 열선 메모리 시트 여기 위쪽에다가 잡혀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여기는 탈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뜯어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여기 LTCM 커넥터가 있거든요. 이걸 빼 주시고 자 이렇게 커넥터 분리해 주시고요. 좀 더 안쪽으로 빼시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커넥터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빼 주시면 돼요. 빼 주시면 이렇게 들으면 좀 뒤로 좀 많이 빠집니다. 그럼 빠진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요 볼트와 끝단에 있는 거 하나 두 개 있잖아요. 요걸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요 끝쪽에 하나 두 개의 볼트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 하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풀어주시고 볼트는 빠지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요. 두 개 빼주시고 볼트 빼주시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밑에 부분에 키가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앞으로 딱 당기면 이렇게 뜯으면 뜯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요. 저는 이제 열선 메모리를 한번 해놨으니까 여기로 빼주고 하단에 보시면 이게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 커넥터 이쪽 빼주시고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커넥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리가 돼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여기 배선은 요건 이제 USB 관련된 선이고 요게 이제 저희 충전기 관련된 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잭을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먼저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핀 이제 바꿀 C핀에 이걸 꼽고 그냥 이렇게만 꼽아주시면 이제 작업은 완료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거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애고요. 얘는 이제 렉스턴 아레나로 되어 있는 C타입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얘를 지금 분리해 저희가 왔잖아요. 이렇게 핀이 여기 밑에 부분에 꼽혀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보시면
볼트가 하나, 둘, 세 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볼트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하나, 두 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볼트 챙겨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요걸 이제 빼줘야 돼요. 이 브라켓을 여기를 누르세요. 꽉, 꽉 눌러서 손으로 이쪽을 꽉 눌러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기도 꽉 눌러서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얘를 그대로 꼽아 주시면 돼요. 반대겠죠? 이렇게 해서 딱 꼽아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얘는 좀 빡빡하게 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맞추셔서 자, 이렇게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끼우시고 끼운 다음에 뒤에 볼트 나사 세 개 그대로 그냥 다시 조립해 주시면 돼요. 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C타입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쪽 가서 바로 작업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와서 얘를 그대로 또 이제 다 이제 조립을 다시 해줘야 되니까 LTCM 빼고 이 상태에서 먼저 뒤쪽, 자, 뒤쪽에 이 상태에서 바로 아까 빼놓았던 무선 충전기 커넥터 꼽아주시고요. 박다 쪽.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틀어서 그대로 우리가 잭바이잭으로 된 변환된 잭을 이쪽에 꼽아줍니다. 꼽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USB 관련된 배선을 이렇게 꼽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고요. LTCM은 이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그대로 얘를 살 들어서 바닥 보시면 여기 두 개 보이시나요? 여기 두 개 핀 하나, 이쪽에 하나, 둘, 여기다 꼽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하얀색을. 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고요. LTCM은 그대로 빼놓고 그대로 하면 되고, 여기 볼트 밑에 꼽아 주시고 볼트 두 개 다시 조여 주시면 됩니다. 풀어놨던 볼트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얘를 앞으로 쭉 당기셔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까 빼놨던 커넥터 하단 부위 꼽아주시고요. 그다음에 LTCM 요 커넥터 안쪽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꼽아주시고요. 그대로 그냥 싹 밀어서 여기 구멍, 여기 구멍 맞춰서 탁 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안쪽 피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시프트락 꼽아주시고 그대로 맞춰서 다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핸들 뽑아 놓은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반대로 꼽아서 꾹 눌러주시고 딱딱딱 꼽아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 옆쪽
다 체결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되는지 바로 한번 시동을 켜볼게요. 아, 지금 불은 다행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불은 들어왔고 고속 충전부터 되는지 한번 볼게요. USB도 27W, 여기도 지금 27W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 먼저 하나 더, 예, 요거 고속 충전 되고요. 일단 휴대폰을 하나 더 가져와서 충전기 쪽에다가 바로 꼽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지금 두 개 다 고속 충전이 두 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한번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고속 충전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바로 뜨고요. 노래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뺐다가 노래가 계속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뺐다가 바로 꼽으면 고속 충전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도 바로 뜨네요.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레나, 그러니까 렉스턴의 아레나에 있는 C핀 고속 충전기를 한번 A타입에서 C타입으로 한번 변경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쌍용 렉스턴 아레나의 USB 포트와 그 다음에 스테이모터스에서 배선은 11,000원에 파니까 그 배선 주문하셔서 DIY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에 오셔서 요청을 하셔도 제가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A타입에서 C타입으로 변경하는 거를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